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대비한 9월 모의평가가 시행이 되었어요. 여러분 시험 어떻게 봤나요? 오늘 이 시간 선생님이 영역별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 수능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부분에 주의해서 마무리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기본이 되는 필수 단어는 여러분들 꼭 시험 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선생님 HSK 급수가 있어서 단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알아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HSK 같은 경우는 발음 문제를 따로 출제하지 않지요. 그런데 수능 중국어에서는 발음과 관련한 것까지 여러분이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특히 발음 중에서도 성조가 중요한데, 일성과 사성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하고, 이성과 삼성 특히 주의하세요. 또한 삼성과 삼성이 만나서 앞에 것이 이성으로 바뀌는 경우와 원래 이성이었던 것이 삼성을 만난 이 구조인 것,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바로 일성과 사성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용공 사성과 일성의 조합인데, 또 다른 보기로 싱취 사성과 사성의 조합이 나와서 너희가 일성 사성 정확하게 외웠니? 라는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선생님, 중국어는 단어, 특히 성조가 너무 헷갈려요. 라고 한 친구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수능 중국어에서도 테스트한단 말이죠. 때문에 필수 단어, 꼭 성조까지 정확하게 외워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아직까지도 단어 정리가 안돼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 단어 정리해야 합니다. 단어 정리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할 것을 권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자 중에서 비슷하게 생긴 한자 역시 이번에도 출제가 됐어요. 찌라는 한자, 따까이의 이까이라는 한자가 앞에 부수만 다르죠. 그죠? 그리고 깐이라는 한자와 차오시라고 할때이 차오라는 한자, 부수는 동일하고 다른 일부분이 다른 한자입니다.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단어 점검해야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어렵게 나온 것은 다의어.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인데, 명사이자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동사이자 형용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또 어떤 한자, 어떤 단어는 부사이자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한 동사의 뜻이 여러 개인 것도 있는데, 이번에 출제된 이 화라는 한자 같은 경우는 단어로도 쓰여서 독립된 명사로 꽃이라는 의미를 갖거나, 또한 동사로서 돈이나 시간을 소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수능 중국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는 이 위에 첫 번째 줄 뜻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형용사로서 얼룩덜룩하다, 알록달록하다, 색을 묘사하거나, 그리고 또 눈이 침침하다, 이 신체 부위와 관련된 의미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친구들을 많이 난해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의사소통 문제인데, 관용어로서 맞장구의 표현이나 반대의 표현이나 아니면 남을 탓하는 이러한 책망 등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를 직역을 해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대화의 앞뒤 문맥을 파악을 해서 그 빈칸에 들어가는 말, 해당하는 표현의 의미를 헤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중국 중국어로 된 대화문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선택지를 읽는 속도
또까지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특히 이번 시험 선생님이 풀어보니까 예전보다 문제를 푸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절대평가로 바뀌는 대신에 문제를 읽는 속도가 빨라져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잘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누누이 해왔어요. 이번 모의평가를 보아하니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에는 꼭 타이머를 체크를 해서 문제를 푸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끔 그렇게 조절을 해야 돼요. 또한 관용어 중에서도 시험을 보다 보면 생전 처음 보는 표현이 나와. 이거 무슨 말인지 직역조차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속어법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아닌 것부터 지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문화 파트. 문화 영역에 관련한 문제는 기본 상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중국어 표현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문 속의 핵심 어휘나 표현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문화 부분의 문제를 보면 지문이 나와 있고 지문 아래에 별표로 된 단어 뜻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쵸? 여기 보면은 별표가 있고 한자가 있고 음력이라고 뜻을 줍니다. 그 표현들을 10분 활용하고 그 다음 보기 선택지를 보면 중국어가 나와 있는 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국어 표현이 지문 안에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는 것도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모든 중국어를 다 읽지 않아도 땡땡 전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표현을 찾아야 하는지 빨리 찾아내는 것만으로 답이 찾아집니다. 이건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같이 또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법 부분이요. 어법 부분 같은 경우는 어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부사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올해의 모의평가 문제는 부사어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사어의 어순에 좀 더 주의를 해서 어법을 정리하는 게 좋겠고 특히 부사어 안에 들어가는 이 부사의 위치 주의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어순은 부조개, 보조개라고 하죠. 그래서 부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 조동사 그 다음 개사구 이렇게 부, 조, 개의 어순으로 쓰여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인 어순이 아니다. 일반적인 어순이다. 부사 중에서는 원래의 규칙대로 조동사 앞에 붙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사도 있다. 조동사 뒤에 붙는 것도 있다. 부사라는 것은 수러 뒤에 쓰일 수 없을 뿐이지 수러 앞에서는 부사의 종류에 따라 하물며 주어 앞에도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므로 부사들마다의 위치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 위치는 우리가 수학 공식을 외우듯 어떤 그 암기 과목을 외우듯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의미에 따라서 어디까지 얼마나 잡아줘야 되는지에 따라 결정하면 돼요. 이 부분도 우리 해설 문제 풀이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어떠한 중국어 단어가 있어. 그게 어법적으로 어떠한 쓰임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명사나 동사로서의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동사일 때는 그 동사가 이합동사일 때를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개사 중에서도 빼이가 출제가 됐습니다. 빼이와 함께 바라든지 아니면 비가 쓰인 비교문 같은 경우는 수능 중국어의 단골이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법을 정리할 때는 예외가 되거나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같이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집중해서 정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단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단어를 일단 알아야 우리가 그치 앞에 어휘 문제도 풀고 그리고 의사소통 문제도 풀겠죠. 그리고 단어 중에서도 특히 발음, 성조에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출제되었던 모의평가나 기출문제에 나온 그 어휘만이라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어법에 관련해서도 나는 그냥 대충 알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안다고 풀었는데 틀리거나 아니면 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대충 알아서 그런 거고 그것을 문제 속에서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문제풀이 실력이에요. 실전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강좌를 보면은 어법 문제풀이 강좌가 꽤 많아요. 우리 선배들이 그 부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시험에 이때까지 수능에 많이 출제되었던 어법 문제들을 가져다가 강좌화시킨 것이니 여러분들 만약에 어법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법 문제풀이 강좌를 추천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 시간도 여러분들 잘 정리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따자 싱쿨러.